네, 안녕하세요. 갑갑니다. 지금 논현동에 왔습니다. 강남의 논현동 한 전시장에 가보려고 하는데 요즘 전기차가 좀 핫한데요. 급이 다른 ET밴이 나왔다 합니다. 자, 어떤 전기차인지 가보겠습니다. 이거 시장인가?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황... 네, 저 ET밴 총판 황정희 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짜예요? 그 마사다 밴보다 네. 급이 다른, 격이 다른. 아이고, 그렇죠. 소비자들 많이 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ET밴이라는 거예요? 네, 네, 뉴 ET밴입니다. 좀 한번 보시죠. 뒤에 있는 거예요? 밴? 아, 옆에 있구나. 네, 이건 이제 2인승 뉴 ET밴입니다. 2인승? 네, 저 이제 판매 쪽이 2인승하고 2밴, 4밴. 2밴, 4밴. 네, 2인승, 아, 4인승. 잠시만요. 이게 지금 약간 오버하자면 벤츠 랑 같이 놔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네, 대동소이합니다. 눈 한번 깜짝도 안 하실 거지 말씀을. 네, 지금 뭐 판매가 좀 계속 비판적이기 때문에. 아니, 가격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대동소이합니까? 네. 아무리 그래도. 아, 솔직히 이거 중국산 거 맞고요. 네, 네. 울트라 와이드 그린데 있어가지고 아마 격을 좀 높였죠. 2020년 뉴 이트맨보다도. 아, 네. 이게 이제 와일드하게 새로 나온 거고. 네, 그죠? 그렇습니다. 액티브하게. 네, 네. 이게 뉴면은 예전에 한번 문제가 있었던 2022년도 2022년 네네, 보완해가지고 새롭게 야, 나온 거죠. 이거 중국 그 싼 전기차 하면은 다 이미지가 생각 네. 근데 그런 거랑 완전 다르네. 저도 그래봐야 어디겠나 했는데 다르죠. 저 N사 쪽하고 저희하고 이제 경쟁 구도인데 전기차 밴 같은 경우는 네. 그쪽에 보신 분하고 이제 저희 거 본 거하고는 아주 뭐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저희 거를 구매를 많이 하시죠. 예. 뭐 안에 내용이나 적재함이나 외관상이나 LED 등 뭐 보편적으로 다 봤을 때는 뭐 훨씬 더 우세하다고 저희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중차 느낌 안 같고 네, 네. 그냥 유럽 예전에 나온 그 밴 느낌입니다. 네, 네. 이 사이드미러도 그렇고 예. 전장이 4495. 네. 전장이 네. 4400. 네. 95. 네, 전고가 1990. 1990. 네, 90. 1990이면은 옛날 지하도 다 통과가 되죠. 예, 통과가 되긴 하네요. 지금 옛날 그 지하 주차장이나 요즘 지하 주차장은 2m 10에서 15. 2m 15인데 예. 저는 이제 1990이니까 용이하게다 용이하게 걱정 없이 들어가도. 네. 그런데 뒷문을 보시면은 예. 문을 열으셔도 이제 높기 때문에 키가 뭐 190 이상 되는 분도 이제 M사 같은 경우는 머리가 닿거든요. 저는 2m가 넘기 때문에 뭐 키 190 이상도 걸리는 게 없이 적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오. M사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예예예. 네. 예. 예. 야, 이 되게 넓네요. 넓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달라요. 네. 가격도 약간 다르겠지만. 네. 가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얼마 차이 안 나요? 네, 그 가격 차이는 마사다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지금 차에서 느껴지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이 적재함 실을 수 있는 부분도 네네. 그때는 조금 답답했어요 솔직히. 아니, 이제 양쪽에 돌출될 부분이 있었죠. 저는 그걸 없앴죠. 그래서 적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적재할 수 있고요. 지금 예. 측면으로 가서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고 이게 그럼 적재 같은 경우는 몇 톤 저기 무게는 700kg 이상 실 수 있어요. 보통 네. 800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700 이상 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측면에 가면은 네. 아, 이거구나. 네. M사 마사다 이제 이거 같은 여기 측면 이제 스텝 네. 돼 있어가지고 네, 네. 파여 있어서 네. 여기가 좀 좁았는데 네. 이거는 뭐 배달하시는 분이든 이삿짐 하시는 분들 뭐 많이 이제 적재할 수 있으니까. 네. 커버를 이제 기스날까봐 씌워놨는데 벗기면은 이제 은색 고강도 알루미늄 실로 되어 있습니다. 아, 거의 기스가 안 나죠. 이 고강도 알루미늄 휠인데 이게 네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화물차, 짐 하드한 거부터 소프트한 거 다 실으라고 그렇게 한 건데 네네. 어떤 걸 해도 이제 긁히지 않게끔 그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다가 너무 좀 살짝 블랙 패드라든가 뭐 깔아도 네네. 그러면 훨씬 미관상에 그렇죠. 고급스러운 면이 고급스러운 네. 그 이제 전기차가 가장 중요한 게 충전적인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예,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이제 30분 충전했을 때 80%까지 완충이 가능합니다. 예? 예, 30분 말이 어떻게 해요? 예, 80%까지 가능하고요. 완충했을 급속이죠, 급속. 급속했을 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저속을 했을 때는 5시간이면 많이 짧아졌네요. 네, 많이 보통 한 8시간 해야 되는데 5시간이요? 네, 네. 급속할 때는 30분에 80%까지 보통 한 40분 정도 해야 네. 70, 80%가 되는데 네, 30분 또 완충했을 때는 245km 고기 인증다 된 거니까 아, 수행거리가 245km까지 네, 네, 그렇습니다. 많이 또 보강이 됐네요. 좀 늘었죠 아무래도. 예, 네. 보통 한 200 정도에서 예. 예. 180에서 200 정도였었는데 그 정도 245km까지 공인 인증된 부분이니까 245km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배터리 네. 문제 없게 나왔지만 네. 사람들도 이제 아직까지도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래요. 네. 보증 기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증 기간은 3년에 6만 킬로. 3년에 6만 킬로? 네, 6만 킬로 가능합니다. 3년. 네. 그렇다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오, 어떤 분들은 모든 차에 대해서 다 보증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이게 배터리에 네. 한해서. 네, 배터리에 한해서.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좀 앞쪽 한번 좀 가볼까요? 실내가. 오, 이 등받이가 이따 타보겠지만 많이 뒤로 지금 리클라이닝이 각도가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M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고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숙다보는 뒤로 제끼면 넘어가는 상황. 그때 있죠. 그게 M사 그게 고정이 됐었던가요? 네. 뒤로. 네. 제껴지지가 않죠. 거기 이제 크레인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 건 약간 그쪽보다는 이제 보완을 많이 했죠 저희가. 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안, 고객의 의견 수렴해서? 네, 수렴해서. 그래서 뉴 이티벤을 나 아, 뉴 이티벤이요? 네네. 2023년형으로. 아, 또 강조하시네. 2023년 전에 있었는데 네, 일본께 네. 보안돼서. 네. 여기 또 장점이 또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에어백이 또 있다고요? 에어백은 운전석.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응. 운전석은 기본 당연히 있고 조수석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양쪽에 다.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 예. 양쪽에 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옵션 사항이 아니고 기본으로? 아,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격을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아, 네, 엠사. 네. 엄청 저렴했어요. 1,000만 원 네. 초반대? 네. 1,000만 원이면 아마 거의 샀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1,200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인승 투뱅 같은 경우는 이제 3,890. 아, 이제 정부 보조금이니 뭐 다른 혜택 안 받았을 때? 네, 그렇죠. 총 차량 가격이. 그 다음에 4인승 벤 같은 경우는 3,990. 네. 근데 2인승 벤을 기준으로 하면은 정부 보조금 1,200만 원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지원금도 100만 원이 있습니다. 회사요? 예. 네. 아, 네. 그것도 받으시고, 네. 그 다음에 지자체 150군데 시군도가 다 보증이 다 틀려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거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확인만 되면은 또 한 340만 원 또 혜택을 받으시고. 소상공인 이제 사업자분들. 네. 거의 다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에 부가세 한국까지 받으시면은 5가지 조금 다 받으시면 1,000만 원 이하대로 살 수가 있죠. 와, 1,000만 원 예, 이하요? 2인승 같은 경우에. 2인승? 네. 2인승 투뱅 같은 경우 1,000만 원 이하면은. 그렇죠. 그럼 1,000만 원 이하면, 아, 제가 말이 좀 떨리는데, 네. 1,000만 원 이하면은 뭐 한 900만 원대요? 800만 원대? 900만 원 초중반대. 아, 그럼 네. 900만 원 초중반인데, 네. 여기서 네. 지자체란 게 있어요. 네. 그거는 네. 이제 시, 군, 구, 뭐, 마다 그렇죠. 다 상이하니까. 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어느 지역이 기점이 기준이 되는 거죠?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충남.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이나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좀 들쥐고. 충남 어디로 가야 되니까? 네. 충청남도는 다 거의. 그래요? 네, 그래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전국적으로 거의 5,600원 이상 받으시니까. 야, 이거를 그러면 1,000만 원 이하로 살려면은 네. 충북은 안 되는 거예요? 충청남도만요? 네. 자, 충청남도 가서 네. 명의이전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네. 경기도권에서도 또 저렴하게. 네, 맞습니다. 그죠? 이제 제일 적은 게 수도권, 서울, 부산, 대구, 세종시. 아, 아무래도 좀 적죠. 서울, 부산, 대구요. 예, 그다음에 세종시 같은 건 조금 적습니다. 약간 적습니다. 그러면은 소상공인이 아니고 일반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면 지금 일반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부가세 환급을 못 받고요. 아무래도 네. 소상공인 적용이 안 되니까 네. 일반적으로 1,200대에 구입하시는 분과 비교했을 때는 한 4,500, 5,600 정도 업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그럼 1,600대. 예. 예. 솔직히 1,600이라고 해도 그렇죠. 차량 가격은 4,000만 대니까 그렇죠. 많이 혜택 받으시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 보증 해주는 그때까지는 계속 예, 계속하죠. 예. 근데 이게 뭐 천년만년 가는 건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 보조금이나 예, 예. 지자체 보조금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아. 7월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주는 날이거든요. 아. 근데 국가에서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가까운 중국이나 네. 동남아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급이 한 40% 넘어요.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10%가 안 되기 때문에 전기차 이제 보급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기회를 좀 놓치시면 많이 후회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해마다 갈수록 보조금 자체가 줄어들더라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줄어드는 건 줄어들지만 지자체 보조금은 소멸되면은, 소진되면은 못 받습니다. 아. 이제 늦게 구입하시는 분한테는 좀 안타깝죠. 요번이 좀 구입하시는 게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 내년에도 있을 수 있긴 한데, 보조금이 지원이 작아진다. 네, 작아지고 소진되면은 못 받을 가능성도 있고. 아, 뭐 이제 이런 전기차 네. 가지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네, 네. 특히 뭐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맞지, 하시던데, 네. 고민하지 말고 빨리 네.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 함께 가볼까? 타보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좌석을 한번 앉아보시면은 쿠션감이라든가 승차감 자체가 네, M4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타볼까요? 네, 한번 타보세요. 제가 보조석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얘네들은 항상 보면 이 앞에 이게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봉고차라든가 이런 거는 없잖아요. 네, 네. 충격 만약에 충격했을지 완충작용을 할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건 뭐 키가 거의 2m 되신 분도 타도 상당히 네. 높죠 신고가 네. 네, 전고가 높죠 이것도 이제 네. 이 폭이 좁으니까 골목들 다니기가 아주 용이하죠 네. 택배하시는 분이나 화물하시는 분이 많이 손으로 하세요 이게 지금 스타렉스보다 좀 작게 난 거잖아요 약간 예. 작죠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게 좀 네. 앙증맞아요 그래서 골목길이나 갈 때 용이하게 다닐 수가 있고요 그죠 예. 주차장 이용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탔을 때 그 승차감 도 예, 되게 예, 부드러워 예, 전기니까 예, 예. 똑같이 예전처럼 네, 네. 다이얼 방식의 기어로 네, 지금 네. 되게 그냥 간단해요. 네. 후진 또 전진 네. 두 가지로만 LED 방식으로 다 해서 또 모양도 이쁘고 외관도 예. 고급스럽게 지금 예. 전후방 블랙 응? 이 루밀러예요? 예, 루밀러 이제 전후방 다 블랙 박스 다 장착이 다 돼 있어요. 이거는 잠깐만요. 예, 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예. 블랙 박스며 카메라며 뭐 다 된다 이거잖아요. 네, 네. 여기에 후방 카메라도 네 장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내장돼 있는 거예요? 네 안에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와 아 네. 지금 시동 여기 키를 꽂은 거고요. 네 아 이렇게 들은 거구나. 네. 거울에 다 지금 내장돼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 아 터치로 촬영이 된 거를 지금. 네. 자동으로 지금 녹화가 된 거고요. 네, 자동 녹화된 겁니다. 네. 여기가 지금 뒤에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네네. 되어 후방. 있는 거. 예. 네. 2022년도 이티벤은 여기 적용이 안 됐죠. 네. 2023년도 뉴 이티벤부터는 여기 적용이 된 겁니다. 뉴. 네. 자, 그리고 저기에도 경보기예요? 저 뭐 저기 이제 후방 네, 감지기요? 후방, 감지 카메라. 네. 아. 고급 수용차는 다 적용된 거는 다. 그러니까 이런 룸밀러에 네. 이런 기능 있는 것도 네. 한국 승용차들 보면은 고급 세단 이상들만 적용되는 부분이죠. 예. 예. 에어컨도 다 기본적으로 다 되죠. 다 네. 되죠. 네. 아, 이것도 세단대가 LED 계기판으로 다 되니까. 아... 네. 승차감은 어떠세요? 괜찮은데 쿠션은? 예, 쿠션도 괜찮아요. 네. 예. 뭐 보신 분들 다 저희 때 가장 좋다고 말씀들 하세요. 이게 네. 좀 예, 아 인조 가죽이구나. 예. 자, 이 이티벤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주행하게 되면 시속 한 30까지는 부저음이 예, 소리가 난다는 거. 네, 네. 그죠. 30km까지. 30 예, 이상 달리면 이제 그 네. 소리가 무음 소리는 없어지고 없어지는 거고. 네. 자,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종 보조금이며 혜택을 받으면 네. 1,000만 원 이하 대로. 그렇죠. 이제 1,000만 원대인데 네. 1,000만 원대인데 네. 충청남도 지하체에서 보조금 받으면은 네. 거기는 이제 더 저렴하니까 그렇죠. 1,000만 원 이하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일부 지역은 1,000만 원 초반대고 일부 지역 네. 1,000만 원 초반대고 네. 그거는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네. 그 상담을 받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화 상담뿐만이고 네. 와서 보시면은 네.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네. 이게 영상으로 보는 거랑 또 네, 달라요. 틀리죠. 예, 네. 내가 왜 이렇게 호들갑 떠는지를 네, 우리 시청자님들이 네. 아실 겁니다. 네. 격이 달라요. 그거를 비교하시면 네. 안 됩니다. 네. 제가 그런 자신 있게 네. 말씀드릴게요. 제 입으로 뭐 얘기를 못 하지만
맞습니다. 격이 다르죠. 가격도 알았고, 네. 그죠? 가격 외에 또 어떤 행사나 저 이제 회사에서 이번에 이제 구입하시게 되면은 예. 프로모션으로 적용을 돼서 소비자분들께 예. 100만 원 네, 현금 100만 원 혜택이 가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네. 만약에 네. 3,890인데 네. 현금 혜택하면은 네. 3,790 90으로 하시게 네, 되고 네. 또 하나 적용이 되는 게 있고 5년 20만 킬로 그것도 배터리 또 보증을 해드립니다. 아 보증을 연장해 네, 주는 거네요. 연장해 주는 거. 원래가 3만에 6만 킬로. 6만 킬로였는데 5년에 20만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증 기간도 아무한테나 또 다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기존에 예. 봉고나 트럭이나 밴 가지고 예. 계신 분들 그분들 이제 새로 차를 갈아타신다. 갈아타실 때. 아 소지하고 있는 분들 나 예, 이거 예. 소지하고 있으니까 네, 증명만 네. 되면은. 네, 그 갈아타실 때 저희가 이제. 5년에 20만 킬로 보장. 배터리에 한해서, 그죠? 네네. 오, 네. 알겠습니다. 이야, 따끈따끈한데요? 네. 이 차량이 필요하다 싶은 분들은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질러볼 필요도 있지 않나 아이, 싶습니다. 그럼,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좋은 모델 잘 봤고요. 네네. 다음에 또 새로운 뭐 모델 차 있으면은 네.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 연락 어디로 하면 됩니까? 연락은 여기, 저기, 02 예. 541-009이나 예. 예, 제 직통 핸드폰 번호 예. 010 7744-3883. 네, 제가 대리운전 제가 직접 받습니다. 네. 이걸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